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은 편안한 옷차림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편안한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앞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영상들이 뭐 웬만큼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들을 거의 어느 정도 정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또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암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까 할 건데, 왜냐면은 뭐 사람이 살다가 사고로 돌아가시지 않는 다음에야 사람이 죽는 원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어떤 원인들 중에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암이 발병해서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 두 번째는 혈관의 문제 때문에 나이 드시면서 혈관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 그래서 혈관에 관련된 거는 지금 간단하게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암이 남았죠. 그래서 암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암을 접근해서 우리가 암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 나가야 되는지, 또는 지금 현재 암 산업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그 방향이 맞는 것인지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덜컥 살다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불불 떨면서 이제 의사가 하는 말대로 막뭐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무조건 막 따라가게 되죠. 안타깝죠. 실제로 지금 가는 방향이 제가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옳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암이라는 그큰 산업이 어떻게 바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대다수의 사람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마치 정답인 것처럼 돼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문제예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정답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주로 제 생각보다는 팩트를 전달하는 게 맞겠죠. 뭐 팩트를 전달해도 안티팬들이 생길 건데, 제 생각을 자꾸 얘기해봤자 뭐 네가 뭔데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뭐 노벨 프라이즈를 탄 사람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얘기했던 말들을 그대로 전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 말 못하겠죠. 뭐 내가 한 말이 아닌데, 그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건 팩트니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하나씩 하나씩 스토리를 만들 건데, 그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전달을 어떻게 이해하기 편하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제가 그래도 꾸준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걸 듣는 시청자분은 일단 둘째고요. 이제 제일 먼저는 제 가족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중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없더라도 이 영상은 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나중에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보고, 이로 인해서 정말 바른, 잘못 가고 있는 길에 또 같이 동참하지 않고 바른 길을 갈수 있게끔, 제가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정보를 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저하고 컨택이 돼서 이걸 보는 분들도 뭐 부차적인 이득을 얻으시겠죠. 그리고 뭐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듣고서 정말로 그게 맞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건 각자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 전달할 능력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른 진리를 전달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제가 틀린 게 있다면 저는 언제든지 수긍을 하고 제가 뭐 수정해서 올리도록 할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건데 내가 틀린 거 올려놓고는 뭐내 잘났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차근차근 작업할 거고요. 오늘은 그 작업을 하려고 솔직히 마음을 먹었는데 시간이 안 맞았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손님 치른다고 지금 10시 반이 넘어서 11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작업하려고 하니까 내일 또 세미나 때문에 또 멀리 출타를 해야 되고 해서 주말에도 작업을 못 하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당분간은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완성된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니까 차근차근히 할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질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병원이 어딘지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분명히 기능의학자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보시면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까이서 컨택을 하시고 자주 원장님과 소통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뭐 멀리 계시면 제가 자꾸 보고 싶어도 자주 못 오시니까. 지금도 되게 멀리서 많이 오시거든요, 오기는. 근데 안타깝죠. 뭐한 달에 두번 정도 오시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쉽게 잡히지가 않으니까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기능의학자를 잘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간단하게 소소한 이야기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영상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다뤄서 여러분들께 한번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고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좀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